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해물 닭조림과 무장아찌를 다시 살펴볼까요? 해물 닭조림은 우선 닭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낸 뒤 날개와 다리 끝을 잘라주세요. 끓는 물에 손질한 닭고기를 넣고 팔팔 끓을 때까지 데칩니다. 닭고기에 청주와 생강즙을 뿌려 골고루 버무린 뒤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간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다진 생강, 올리고당, 설탕, 후춧가루,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재운 닭고기에 양념을 붓고 센 불에서 한 소끔 끓인 뒤 중불로 낮춰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한 입 크기로 썬 감자, 당근, 불린 표고버섯을 넣고 닭고기가 익을 때까지 끓이다가 새우, 모시조개, 불린 당면, 한 입 크기로 썬 양파, 어슷 썬 청양고추를 넣습니다. 모시조개가 입을 벌릴 때까지 끓이다가 참기름과 통깨를 뿌려 살짝 더 끓이면 해물 닭조림 완성! 무장아찌는 먼저 물을 결대로 골패 썰기 해주세요. 냄비에 물, 간장, 소금, 설탕, 식초, 건고추, 마늘, 다시마를 넣고 센 불에서 3분 정도 끓이다가 중불로 낮춰 2분 정도 끓여 식힙니다. 그런 다음 다시마만 건져내고 무에 부어 일주일 정도 냉장 숙성시키면 무장아찌 완성! 오늘의 요리 해물 닭조림과 무장아찌로 가족의 입맛을 맛있게 사로잡아보세요. 자, 닭과 해산물의 만남입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네. 맛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번에 다 빨리 이렇게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당근. 닭고기입니다. 근데 그거 닭고기에도요, 해산물 냄새가 들어가서요, 그냥 닭조림 같지가 않아요. 새우하고 조개 향이 들어갔어요. 예? 네. 그냥 이 머릿속으로만 네. 닭이랑 해산물이 과연 어떤 조합을 만들까 했거든요. 근데 그 해산물이 주는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향과 함께 그 감칠향이요, 곳곳에. 그래서 이 채소랑 감자가 유독 더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닭에도, 닭에는 진짜 해산물 향이, 네. 또 해산물에는 닭의 향이. 네, 맞아요. 매이면서, 네. 야, 이거 진짜. 시원하면서 네. 감칠맛이 있어요. 아, 맛의 조화가. 네. 오, 대단합니다. 식구들을 이렇게 해서 한 접시 해놓으면 모두 다 앞접시만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이거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만드시기도 좀 편하고. 예. 네. 네. 자, 그럼 이제 무장아찌를 한번 가시죠. 네, 맞아요. 예. 네. 자, 이겁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너무 좋아요. 반찬 없을 때, 네, 아니면 또 반찬이 많을 때 다 좋아요. 어쩜 이렇게 아닥아닥해요? 네, 네. 아닥아닥하고 짭조름함이 참기름만 지금 섞은 거잖아요. 네. 짭조름함이 참기름으로 부드럽게 중화되면서 더 맛있는 밥반찬. 맞아요. 와. 오늘 요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네. 아주 뭐 서로 다른 듯 조화를 이루는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윤숙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요리, 또 소중한 밥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설날에 빠질 수 없는 그것! 떡국에 향긋한 매생이와 굴을 듬뿍 넣어 시원한 맛을 살린 매생이 떡국과 한 번 먹으면 자꾸만 손이 간다. 고소하고 담백한 홍합전과 쫄깃한 청포묵전. 기대 많이 해주세요.